다시 하면 양현종보다 더 잘 던질 수 있을까? 다시 했는데 현종이보다 못 던지고 계약금도 최고로 못 받고 구속도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냐? 마무리 나갔는데 1, 2년 차들한테 홈런 맞고 강판 당하면 어떡하지? 나 다시 야구한다고 하면 다들 기대 엄청 할 텐데. 1군에서 제대로 던지지도 못하고 2군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. 나 전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? 못하면 2군 가고 2군 가서도 못하면 은퇴해. 지혁아,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아. 다 자기 인생 살기 바빠. 너에 대한 관심, 기대 그 길어봤자 한 2주 본다. 그리고 재혁아,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. 별로 안 높아.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고 그만 불안해해. 구속 120만 나와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운드에 서보고 그리고 은퇴하자. 그게 내 목표다. 꿈은 새끼야, 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꾸는 거야. 아니 언감생심 뻔뻔하게, 야 양현종한테 비비냐 비비기를. 양심이 좀 있어라 이씨. 프라이데이.